안녕하세요, 잭팟입니다. 오랜만에 몽기를 하는데요. 이제 출석 체크 다 했고 이제는 거의 마무리를 찍으려고 해요. 더 하려다 지금 고민 중이죠. 일단 올라가는 영상 보고. 자, 고회장의 뽑기권 있죠? 뭐가 뜰까요? 베르나의 명예로운 장고 44제. 44제 뜨기도 힘든데. 자, 뽑고요. 뽑고요. 별로고요. 별로고요. 별로고. 직원이. 별로고. 제발. 와, 카마라에. 오, 진짜 얻고 싶었는데. 개꿀. 이쁘다. 오, 좋네요.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저 저거 너무 얻고 싶었거든요. 저거랑 로제. 미호. 요렇게 뽑았습니다. 나머지 선택권은 나중에 보고요. 자, 로제. 카마엘라는 불멸자 스킬이 뭘까요? 뭐야? 아, 이거 안 보여줘. 더 가느라 귀찮은데. 뭐야, 이거. 뭔지 모르네요. 이럴 때는 친구 거 보면 되죠. 오, 골드네요. 있을 수 있겠다. 카마엘라만 없네. 없네. 마지막 2분. 없네요. 자, 그럼 마지막 뽑기 하고 이제 슬슬 기린 대륙 정복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지. 네, 똥 떴죠. 뽑기는 이제 거의 다 뽑았고요.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옆에는 푸른거 탑이죠. 아, 여기부터 가야죠. 세 군데 연속으로 깨보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보험 보너스도 냅뒀죠. 세 번. 자, 그럼 풀버프 갖고 한번 가볼게요. 그럼 버프도 주겠죠? 자, 공격력으로 바꾸고 이렇게 세팅해서 가겠습니다. 현재 이 아이들은 뭐, 얘는 1강이고요. 네. 이렇게 세팅 거의 다 맞춰가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도 좀 모아서 시공은 차원속도 있고 해서 골드도 여유 있고 이제 접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공도 가보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동료 같이 가야죠. 아마 두 번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자, 갑니다. 아마 컴퓨터에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워낙 이게 잡기 힘들어가지고. 혹은 못 깰 수도 있죠. 네. 보스 때나 중간 보스 나올 때 거의 손으로 컨트롤 하게 되더라고요.
어이구. 지금 보니까 또 중간보스 때문에 지금 딜이 안 들어가나 본데? 중간보스가 또 바뀌었네요. 라나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 슬슬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딜이 진짜 안 들어가는데, 이거? 방어 크게 된 건 맞아? 이 차원석을 다 하고 와야 되나, 이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씨. 아, 스카 올렸네. 야,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센데? 고유 장비가 있거나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스턴이 너무 많이, 스턴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거. 화살을 좀 뒤로 빼서 스턴 안 걸리게 해야 됐겠어요? 이거 스턴이 너무 걸려서. 와, 스턴 너무 많이 걸리네. 오우, 스턴 너무 심하다, 이건. 이것도 빼야죠. 그러니까 스턴 걸리면 더 오래 걸려요. 그냥 빼는 게 낫더라고. 와. 잡았다, 드디어. 와, 힘들어. 조금 미리 하고. 란 정도면 버티죠. 오이, 그거 센데, 이거?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오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발해야죠. 한판하기 힘드네. 1특급 6까지 깨는 건 아무래도, 네. 안 하는 걸로. 나중에 천천히 하자. 이건 너무 딜이 안 들어가가지고, 답이 없네. 물론, 고유장비 세트 맞추고 강화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란이나, 그냥 솔직히 편한 거는 그냥 화사에다가, 녹산을 팔아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해요. 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지만, 뭐, 오토도 될 것 같고. 화살은 지금 거의 가능하죠, 어느 정도는. 단독은 강화를 좀 해줄 것 같고. 이건 자고 일어나서 신비의 위장만 하면 되겠다. 애매하네요. 와, 스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 와, 이게 너무 걸리는데, 스턴이. 얘는 그냥 이거 잡고 나서 가야겠다. 안 되겠는데? 너무 스턴이 자주 걸려, 이거. 와, 이건 뭐야, 이거. 도망쳐야지. 오이씨, 뭐야. 돌진까지?
야, 이 정도는 진짜 강, 이 정도는 진짜 강하네요. 반각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역시 란 반각하고 딜러면 꽤 딜이 들어가네요. 보스 나왔네. 다행이다. 여기서 한 개였는데. 뭐, 쟤네 왜 이렇게 다가와? 자, 스킬 걸고요. 거의 깎이지도 않네. 저 뭐야, 또 무적이야? 에? 죽창 보소. 자, 방제 쓰기 전에 일단 최대한 딜 넣고요, 그냥. 방패 걸어서 때리긴 때리네요. 오, 그래도 친구 미나 하니까 한번 뽑으면 그래도 단피는 깎네요. 거의 단피 넘게 까네. 미나 고이랑도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와, 씨. 오, 뭐야 이건 또. 잠깐만, 이거 뭐야. 거대된 거래? 응? 자, 피해야겠다. 오씨, 저거 뭐야, 저거. 보셨어요? 깜짝 놀랐네. 저거 한 방에 죽는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의외로 몸은 또 물몸이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오우. 몸은 지금 여태껏, 역대급으로 나온 애들 중에 제일 약해요. 몸은 이 정도면 진짜 엄청 약한 거예요. 우이, 저거 뭐야? 근데 화사가 딜을 제일 잘 넣네요. 몸은 란이 더 세네, 의외로. 우이, 저거 뭐야? 깜짝 놀랐네. 자, 반각 됐고. 장판 깔고요. 뭐, 저거 뭐야? 죽창 계속 날리네. 장기끔 조심하고. 자, 딜이 생겼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히려 여기가 이제 그 보스들만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적응 사냥이 힘들게 만들어 놨네. 어우, 겨우 클리어했다. 아, 진짜. 8분. 야, 44렙 10강 3명의 고유 장비. 43레벨짜리 플러스 6강 착용 추천에 영혼속은 성공성 희귀 영혼속 5개 추천, 그리고 별 3개 일반 팻 동행 추천. 추천이 엄청 심하네요. 권장 조건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전 이제 뭐 나머지 이제 마무리로 할 거 하고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길이는 여기서 그만하기로. 그럼 이만 뿅.